영상 개수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드 폼은 미드가 55개더라고요. 55개 많은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쇼츠가 106개. 쇼츠가 106개. 네. 네. 미드 폼 열심히 시작한 그 뜨고 나서 한 게 33개더라고요. 네, 한 3천 뷰 시작돼가지고 3천 9천 언제 나왔어요? 그쯤에 나왔어요. 32개쯤. 그래서 이때가 한 세 달 정도? 세 달 전. 네. 예, 그 전에는 거의 5개 정도밖에 안 올렸고, 네. 그 다음 한 6, 7월부터 좀씩 편의점이라든가. 결국에는 냉정하게 우리 채널을 보면요, 우리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반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말만 한 1년이지. 네, 네, 반년이. 그래서 상처도 반만 받으면 돼요. 맞잖아요. 네. 나 고생을 365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맞아요. 180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네. 네. 그전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우리 채널 이름부터 이상해요. 네. 몇 번 바꾸긴 했는데요. 뭐로 바꿨을까요? 근데 그 이름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하나씩 들어갈게요. 먼저 얘기할. 일단 제목이요. 내가 지은 이름 말고 내가 제목을 지을 때요. 그냥 다 담으려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다 담으면 각 컨텐츠 대회 들어온 사람이 이 컨텐츠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돼요. 네.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한 6개의 대문으로 사람을 모아서 몇천 명씩 있어서 모았는데 영상 하나하나에 몇천 명씩 모았던 영상을 보고 기운이 나서 영상을 만드셨지만 대문은 여러 개라 들어와 보니까 내 컨텐츠가 막 짬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럭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어떤 문에서 들어와도 이 채널에 구독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김밥 때문에 들어왔고 성균관대 때문에 들어왔고 두 개라도 이거 조회수 많았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 거에 비하면 작은데. 이걸 전체 조회수 비로 따지면 김밥이 한 30% 그 기타 음식이 또 나눠져 있거든요. 20% 기타라고 봐야 돼요. 김밥 그리고 지역 풍경 같은 게 있고 갑자기 다른 컨텐츠들이 막 나와요. 네. 풍경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김밥 보고 구독 안 누르고요. 성균관대 들어온 사람은 음식 때문에 구독 안 누르고요. 김밥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성균관대하고 풍경 때문에 구독 안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타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타인을 생각할 때 내 행동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내가 관심 있는 김밥이 보여서 이 사람 채널 영상을 쭉까지 보고 들어가서 구독을 하기 전에 영상만 보고 구독 안 누르거든요. 영상만 보고 구독 누르는 숫자는 적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채널을 딱 들어가서 채널 메인을 쭉 본 다음에 한번 읽고 훑어보고 괜찮다 하면 구독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 채널에 딱 영상이 좋은 거로 4,000명, 9,000명을 들어왔는데 메인에 와보니까 괜찮다 소리가 안 나와요. 나라면 그럴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면 김밥 때문에 들어갔는데 성균관대 나오고 뭐 나와요. 이거 관심 없는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고 딱 들어가서 한 개 정도 있었다면 그냥 귀엽게 봐주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영상은 잘 만들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내가 내 컨텐츠로 구독을 못 누르게 막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네, 맞는 말씀이세요. 내가 먹었어요. 근데 또 뭐가 먹었냐면 제목이 먹었어요. 이 제목은 성균관대 대학 관련된 입시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요. 김밥 얘기도 아니고요. 풍경 얘기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일단 저는 다 전체 아우르고 싶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가 네. 나갔어요. 네. 맞아요. 얘가 각자 나눠져서 이 영상 찍고 싶은데 지금처럼 똑같이 찍으면 되는데 이 영상은 얘한테 속하네. 이 영상은 얘한테 속하네. 이 영상은 얘한테 속하네 해서 나눴다면 구독자를 합쳤으면 지금 볼 때 한 3,000명, 4,000명까지는 왔을 것 같아요. 합하면 그렇게 해보시다가 잘 되는 거로 가셨을 거거든요. 더 나머지는 그냥 야 한번 모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갔을 건데 마음 곳에 담고 나니까 모객은 해왔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영업을 뛰어서 우리 가게로 손님을 모셔왔는데 아 우리 김밥 맛집이에요 하고 딱 데려왔는데 풍경 맛집이기도 하고 그 대학교 입시 맛집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야 이거 전문점이라더니 뭐냐 뭐 다이소인데 다이소는 그래도 요즘은 괜찮지 잡화점이네. 근데 음식도 있어. 풍경도 있고 다 있어. 여기 이거 전문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가죠. 음식도 무슨 건강 돌솥밥 전문점이라고 막 써있어서 갈까 하다가 밑에 메뉴판 보고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네. 콩나물국밥부터 뭐부터 뭐 순두부찌개부터 다 김밥 천국이야. 위에는 전문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먹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또 그 음식만 다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라이프로 그냥 저의 삶을 꼭 나눠야 되나? 이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 게 일단 사람들은 내 라이프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0명 정도.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왜? 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구독자가 늘기를 바라는데 늘기 바라는데 나랑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나랑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네. 지금 우리 채널에서 대학 입시랑 그 분식이랑 김밥이랑 그리고 뭐 칼로리 들어간 이런 건강에 대한 거랑 여행, 한국 여행하고 이런 풍경에 대한 거랑 동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50대 가까웠고 네. 여성이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자녀가 있는 분이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전체 대한민국 표본에서 지금 네일라이프라는 거로 표본을요 1000분의 1로 줄이신 거거든요. 네. 나랑 유형이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건 네일라이프를 누가 그래도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조금... 1년에 200명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네일라이프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네. 거로 모수를 줄이신 거예요. 네. 딱 요 연령대의 그 네. 성별에 딱 그거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하나 나눠보면요. 대한민국이 김밥과 분식을 좋아하는데 여기 칼로리 들어가는 거 정도까지만 넣었다면 네.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굴까? 5천만 중에 4천만은 되잖아요. 3천만? 네. 그렇죠. 얘는 모수가 컸어요. 여행하고 이것만 담았으면 어떨까? 적어도 이것 또한 1천만 이상의 모수는 되겠죠. 그러면 대학 입시에 대한 건 어떨까? 고1 부모, 고2 부모, 고3 부모부터. 근데 이 입시에 대한 건 문제가 구독자가 쌓이잖아요. 적어도 1, 2, 3년 뒤부터는 구독자를 우리가 안 봐요. 네. 입시 시간은. 아, 그렇죠. 안 다루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입시하거나 아니면. 아, 네. 안 다루는 게 좋고. 내가 컨텐츠 결을 하나 둘씩 담아서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이미 썼을 때 나는 채널을 포기한 거예요. 시작부터 늘어날 수 없는 채널을 하셨어요. 시작부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차라리 자기가 가장 잘하는 한 분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중에 한 60, 50% 되는 걸 하나. 그리고 내가 한 10개의 특기가 있다면 이 중에 30%짜리 하나, 20%짜리, 10%짜리 하나를 세 개를 갖다 따로 운영하면 특화로 가는데 아래로 가서 특화가 덜 되겠죠.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요 두 개만 더 특화가 되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 개를 다 모으면 이게 포탈처럼 되잖아요. 네. 이 포탈을 모아놨을 때 하나도 다른 포탈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 50%로 내 전문 분야로 가면요 다른 전문 분야들하고는 견주어 볼 만해져요. 맞아요. 이 채널로 가는 게 맞아요. 다른 거 어떤 거 있는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채널을 찾으면 돼요. 어떤 게 문제인지는 지금 그거예요. 짬뽕 됐다. 수익화 가능한 건 애드센스 수익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건 돈을 벌지 않을까가 아니라 야, 나 모을 건데 뭐를 벌 거야? 일단 애드센스. 두 번째로 뭘 팔아야 돼? 그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그 제가 쿠파스를 한번 올려봤어요. 네. 한 명도 안 올려봤어요. 뭘요? 쿠파스? 네, 쿠팡 파트너스. 아, 쿠팡 파트너스를 올렸는데? 네.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워낙 작은 채널이기도 하고 유용할 거라 생각해서 올렸었는데 좀 채널이 영향력이 부족해서. 영향력? 네. 아니요. 이것도 지금 귀결돼요. 하나로. 보세요. 적어도 영상 올리면 하나당 평균 500명은 들어오잖아요. 그쵸? 네. 뭐 1000명. 1000명도 들어오고. 네. 한 달에 30개 올리면 그러면 10만 명은 들어오잖아요. 쿠팡 파트너스가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구독도 안 하게 되는. 그렇죠. 구독도 안 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물건을 사요? 그쵸. 구독도 안 하게 된다는 건 가게문 들어왔다가 네. 가게문 들어왔다가 카운터 앞에 서지도 않는데 또 거기서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하나로 귀결된다니까요. 네, 네, 맞아요. 채널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요. 현재 채널에서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남기고 나머지는 다 숨김 처리해요. 숨겨요? 일단 숨겨놓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 삭제해. 줄일 수 아까우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싹 지운 다음에 다른 채널에다가 옮겨야 돼. 내 다른 채널도 다 이름이 문제예요 지금. 럭키 테이블요. 네. 저 옛날에 포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갈지 좀 그러긴 하거든요. 럭키 테이블요. 포카 테이블 같아요. 아, 그는 이걸로 할까요? 아니요. 저 럭키란 말 답했으면 좋겠네. 아, 제가 스토어 하는 것도 이제. 럭키로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네. 럭키라는 말은 워낙에 단순하지만 럭키 행운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50대거든요? 네. 거의 그러다 내용도 힘든데 지금 그 영어 설명까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글로벌을 나가려면 한국 유저부터 지금 만족하게 만나면 나가야 되죠. 아주 글로벌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네. 럭키 키친도요 뭐 행운 부엌이 되나요? 한국에 연세 드신 분들 영어 들어가면 나가요. 단순 영어.
저희 50대는 그래도 영어 조금. 50대만 들어오나요 우리? 아니요. 우리 60대 안 봐요? 봐야죠. 이 말이거든요. 50대는 들어오는데 60대면 들어오면 나간다. 그러면 영상 하나에 이탈리아를 네. 60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건 또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키친이 아니에요. 네, 네.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가볍게 쉽게 하는 건데 럭키 키친이 아니라고. 네. 바꿔야겠네요. 내가 의미 부여한 게 더 많지. 맞아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니까. 유튜브는 눈높이에요. 접근이 쉬워야 되고 콘텐츠가 성실해야 되고 정보성이 있거나 내용이 좋아야지 구독을 하지. 내가 그들한테 무엇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럭키 키친이라고 하면 이거를 40대 들어올까요? 30대, 30대 주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30대는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50대는 딱 맞아요. 50대 타겟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카테고리가 딱 50대 타겟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 30대나 40대도 안 들어오고 60대도 안 들어오면요. 여성, 주부, 콘텐츠 카테고리에 추천했을 때 다 들어왔다 이탈 하니까 나 스스로가 안 보죠. 그냥 분식 맛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아주 간단한 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 하나만 하다 보면 제가 그렇죠. 계속... 그래서 지속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걸 넣다 보니까 짝꿍이 된 거죠. 맞죠. 그래서 김밥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너무 한계가 김밥으로 지속 못하면 김밥 다음에 연결고리는 분식으로 확장이 되죠. 혹시 김밥 천국이 분식점이에요? 한식식당이에요? 양식식당이에요? 그냥 음식점이에요? 김밥 천국? 그냥 음식점 같은데. 음식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김밥 천국 분식점도 되죠? 네. 그럼 김밥 천국 안에서만 확장하면 항상 되지 않아요? 안에서만요? 처음에 분식점 같았는데 그 안에 음식이 거의 다 돼요. 네. 그렇죠? 그래도 김밥 천국은 분식류에 가까운 음식점 아니에요? 종합음식점?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허용할 수 있는 게 김밥인데 김밥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 콘텐츠가 떴을 때 무조건 합쳐서 좋아하는 게 뭐죠? 김밥 먹는 사람은 떡볶이 먹을 거고 그렇죠? 김밥 먹는 사람은 당연히 라면 먹을 거고 김밥 먹는 사람은 오뎅도 먹고 그렇죠? 그럼 분식류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다가 내가 뭐 어디 국수집 맛있는데 국수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그래서 요 틀 안에서 하나 둘씩 확장해 나가면서 반응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그 결국 우리 김밥 천국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할 게 없으니까 풍경이 나갔다가 나머지가 나갔다 그러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 틀을 지키셔야 돼요. 아직 가면 근데 저는 현재 채널에서 남아야 되는 게 이거 같거든요. 음식 분식 지금 채널 그렇게가 분식 튜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 콤마 쪽으로 다 옮겨오고요. 콤마. 그러니까 그냥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름을 던져주는 게 분식 튜브 하게 되면 60대 들어오실 거고요. 50대 들어와요. 40대까지는 들어오겠는데 그럼 튜브라만 빼고 분식으로 뭐를 할지 뭐 분식의 발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내가 계속 이걸 찾아낼 거니까 분식의 발견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그럼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뭔가 아니죠. 아니죠. 어? 여기 맛집 찾았어요. 어? 오늘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이게 발견 아니에요? 그 집 정리하다가 땅바닥에서 갑자기 주머니 옛날 주머니에서 그 뭐 만 원짜리 하나 나와도 발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감탄사 들어가는 느낌? 네. 분식의 발견 어때요? 아까 그 김밥 발견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김밥 이것도 발견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발명이 아니잖아요. 발견. 맞아요. 재료 좀 독특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이 분식의 발견이라면 일단은 50대, 60대, 40대, 30대, 20대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내가 스스로 표본을 느끼는 거 똑같은 영상으로. 그리고 아까 여행하는 거는 또 이름 바뀌었는데 콤마가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다 느낄 만한 공감대의 그 이게 콤마인데 일상이나 여행, 국내외 여행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우리 채널의 중점으로 지금 갈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상 속에서 잠시 쉬는 걸 표현하는 건데 걔로 결국에는 수익화가 가능한지는 안 되니까 얘는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죠. 제가 볼 때 콤마는 돈 만드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전문적으로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내 일기장처럼 여행 일기장처럼 나중에 볼 수 있게 네, 뭐 여행 일기나 아니면 힐링 노트 형태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록을 하다 보면 내 팬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 개건 한 달에 한 개건 부담 전혀 갖지 않게 네. 이 영상 올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 힐링이거든요. 네. 내 일상에서 가장 편안한 순간을 담는 채널이라고 해가면서 그냥 여행도 올리고 동네 풍경도 올리고 낙엽도 올리고 여행 광고도 하나씩 올려가면서 쌓으면 지금은 아무 기대도 없이 쌓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고 거거든요. 따로 뺀다. 네.
근데 그 책은 기존 영상에서 꼭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쪽에 올리기 전에 여기를 삭제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동일 영상이 되니까. 아, 네. 지금도 동일 영상 되겠을 것 같아요. 아. 힐링 사운드는 하실 필요 없고, 아까 우리 럭키 튜브에서 나오신 거, 럭키 튜브의 콘텐츠에서는 대학 입시 이런 건 지금 필요 없고, 그렇죠? 네. 필요 없고, 음식하고 여행이나 풍경이었잖아요. 여행과 풍경을 하나로 담으시고 음식은 따로 빼시고 또 카테고리 뭐 있었어요? 혹시? 그게 다예요. 맞아.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로만 가시면 돼요. 내 개인적으로 여행하고 하는 채널 하나, 그리고 아까 음식 쪽으로 하나, 음식은 분식 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여행 쪽은 지금 수익은 안 되는데 내 기록을 담아서 내 팬층 200명보단 더 나왔을 것 같아요. 늘어나니까 아주 더 나오고, 이 분식 쪽을 키워서 수익화를 가서, 네? 결국에는 음식을 모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분식 쪽을 모으면요 외국 사람 더 들어와요. 음식만 모아놓으면 그 영어까지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과 여행과 이 짬뽕이 아니라 특히 가벼운 분식에 대한 거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다가 편의점 음식 있다, 컵라면 같은 거 집에서 하시는 것도 넣으셔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걸 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쿠팡 쿠파스라고 그러는 거요. 쿠팡 파트너스 붙이시면 팔리기 시작하죠. 스토어 제품도 하나 있어서 힐링 사운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토어 제품이 뭐예요? 힐링 사운드는? 아, 베개, 베개가 있어서요. 좀 잘 되면 나중에 연결시키려고 했거든요. 힐링 사운드는? 네. 이 채널은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아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거의 요즘에 잘 안 올리긴 해요. 힐링 사운드는 어떤 영, 그 소재로 지금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빗소리나 던져서 커피에 오셔요? 아니면 직접 녹음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직접 녹음하고요. 네. 요즘에는 빗소리랑 그 영상 네.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모님 채널에서 한번 봤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거인 것 같아요. 거 지금 경쟁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내 풍경하고 여행에다 같이 담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풍경에다가 풍경 한번 찍은 것도 그냥 올리시고 그 풍경에다가 빗소리 넣는 것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믹스해서 내 거에다 넣어보세요. 힐링 사운드 따로 가실 일이 아니고 내 풍경 그 채널에다가 만드세요. 그럼 들어가서 보니까 재생 목록을 나누셔서 힐링 사운드 코너 하나랑 힐링 영상 하나랑 같이 만드시면 돼요. 여기는 사람 나오면 안 되고요. 풍경하고 힐링 이거만 같이 나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채널을 두 가지로 그냥 나눠서 간다. 왜? 걔는 겹쳐요. 그동안 풍경 영상 찍으셨던 거에다가도 사운드 넣을 수 있고, 단풍 있는 데다가 목탁 소리도 넣을 수 있는 거, 진짜 풍경 그림 있는 데다가 절에 있는 풍경 소리도 넣을 수 있잖아요. 불리는 풍경 소리도 넣을 수 있는 거, 다 믹스할 수 있으니까 힐링 사운드랑 내 건 합치시고. 왜냐면요, 왜 합치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힐링 사운드만 하면요, 지금 힐링 사운드 하는 사람도 또 한 만 명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럼 뭐 배경 비슷하고 뭐 창가에다가 빗소리 내라는 거 똑같아서 나중에 수익 창출 때도 이거 분명히 또 거절되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네. 영어처럼. 네. 근데 나는 내 풍경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거에다가 힐링 사운드를 입히기 시작하면 나는 독보적인 거죠. 내 건 안 잘리고 수익 인증해줄 거야. 담기도 좋고. 똑같은 뉴욕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나 부산 가서 찍어와도 나는 여기다가 빗소리도 넣을 수도 있고 BGM도 갈 수도 있고 내 영상에다 할 수 있으니 나는 재료가 더 많죠. 힐링 사운드 그렇게 마시고, 아까 요거는 분식의 발견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컵라면도 분식에 속할 수 있을까? 분식이라는 단어를 표본 줄이지 말고 약간 그 안에서 음식으로 갈 수 있는 거로 그냥 한 끼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제가 거의 한 끼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건 좀 못해요. 분식보다 약간 한 끼, 간편한 한 끼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게 더 괜찮겠는데. 네. 그럼 컵라면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네. 그리고 다 되겠는데. 그럼 20대까지 들어오겠는데. 네. 남성 여성 다 간편한 한 끼.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었을 때도 간편한 한 끼를 태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외국인도 되고 올리고는 있어요. 그때가 여기다가 예, 그 아까 이렇게 튜브에다가 됐네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요 분식도 표본이 적어요. 그냥 한 끼 해결하기. 네. 한 끼 해결이라고 이름 짓던가. 좋네요. 예, 한 끼 해결로 해서 음식을 담아가시면 구독자 숫자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이 채널 자체가. 이거는 이제 힐링 사운드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올렸었거든요. 제가 이미 내 영상에 하셨구나. 이거 내 영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 섞은 건 아니고요. 실제 영상들 찍은 거고 이제 입히기 그러니까요.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 이거 보고 싶어 말씀드리는 건 요거. 네. 아, 저쪽 예, 튜브에도 맞아요, 맞아요. 있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하시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내가 찍은 영상에다가 힐링 사운드 담으시라는 말씀 제가 아까 한 거예요. 아, 네. 지금 이거 그러고 계시나요? 아, 네. 힐링 사운드는 쪽으로 비슷한 거 왔고 최근에는 많이들 하는 스타일.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요. 아까 내 개인 여행 이거 돈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내가 풍경 찍는 거요 하지 마시고 찍는 영상 힐링 사운드에다 담으세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랑. 저는 걷다가 힐링 사운드 담으라고 그랬는데 힐링 사운드가 먼저 가고 있으니 네. 내가 찍은 풍경 영상을 다 여기다 담아버리시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아까 처음에 생각했던 풍경이나 여행 내가 유튜브에 담았던 거를 빼버리고 여기다 담는 거죠. 네. 여기가 내 쉼의 일기장인 거예요 결국에 힐링 사운드가. 그 이름 자체가 힐링 사운드예요? 아 네.
소리로서 좀 힐링되는 거를 좀 모아놓긴 했거든요. 아니요. 비행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사운드를 빼세요. 엿다가는 듣더라도. 더 포괄적으로 하라는 네. 거죠. 네. 그 지금 우리 아까 내가 쉬는 시간을 갖는 콤마랑 힐링 사운드가 합쳐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운드가 들어가면 힐링이라면 콤마랑 사운드를 다 합치는데 네. 이해됐어요. 사운드가 들어가면 분해 분해되니까 그쵸? 이해하셨죠 지금? 네. 네,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그냥 쉼터예요. 네, 좋네요. 소리도 네. 풍경도 네, 소리 풍경 네. 다 소리 풍경 다 들어가 있고 나한테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얘는 BGM이 아니고 소리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다목히거든요. 네. 그런 한국적인 이름도 아니에요. 힐링 타임이네요. 힐링 라이프고 얘가. 다시 보면 사운드하고 풍경이 나올 때는 사람이 원래는 도시와 일과 비즈니스와 삶을 보면 다 급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쉬는 시간 동안은 좀 느긋하게 좀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니까 약간 슬로우가 들어가죠. 슬로우 라이프 뭐 이런 식의 약간 느리게 소리에 귀 기울이고 풍경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보석 같은 시간이에요. 요거를 여기 들어왔을 때는 당신의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한 번만 들어볼게요. 3시간짜리. 영상은 돌면서 되풀이하면 되니까 뒷배경 영상으로 가능하면 하시고요. 내가 찍은 영상이나 공개 영상. 영상은 공개 영상 갖고 오신가요? 아, 네. 문제 없는 걸로. 안녕하세요. 문제 없는 걸로. 이거 빗방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업하신 거예요? 작업한 거예요. 작업하셨어요? 네. 아, 네. 자연의 소리, 네, 아파트 폭포가 맞아요. 네. 네, 그냥 200 있게 하는 거 네. 빼시고 검색을 때문에 신경 쓰신 것 같은데 네. 어? 네. 잠깐만요. 방금 전에 왜 이게 나와요? 아, 이제 가는 장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빼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들어오면 그냥 탁 클릭하면 쉴 사람들이 아. 예. 네네, 이런 무조건 이런 무조건 거기서 그냥 패턴 변화가 생기면 이것도 아무리 구독자 이것도 많아져도 구독자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냥 풍경은 풍경만 짱.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에 빠져서 그 소리에 빠지게 틀어놓고 네 이건 가시면 되겠어요. 아, 네. 근데 일단은 분식이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글로벌로 여셔야 되고 네네. 언어는 일단 영어만 여시고요. 영어 여실 때 그 PC에서 들어가셔서 왼쪽에 왼쪽 맨 밑에 스튜디오 맨 밑에 설정한 것 쪽에서 예 네. 그거 보시고 태그 영어 다 집어넣으시고 빌링에 예, 대해서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이 채널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 맞아서 네. 이 채널에서 지금 일단 힐링하고 가서 빼시고 네. 일단 숨김 처리만 하셔도 구독자도 이기잖아요. 직무 바꾸시고 그거만 바꾸신 상태에서 영상 한 개도 안 올려도 저는 한 달 뒤에는 400명은 200명 지금까지 모았던 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영상 올리기 시작하면 속도 나실 거고요. 네. 그러고 언어 여시고요. 예, 예. 과거 거는 언어 열어도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지금, 언어 열면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있고 뭐 한국 계정은 한국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설명에다가 영어로 분식 관련된 음식 관련된 거 영어로 다 집어넣으세요. 설정란에 밑에 설정에서 네. 채널 소개하는 태그 영상 태그 말고 모르시는구나.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튜디오 맨 밑에 설정 가시면 이렇게 채널을 관리하는 게 창이 떠요. 거기에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 설정 창이 뜨는데 거기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채널이라고 있어요. 채널을 클릭하시면 채널을 소개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그 밑에 이렇게 500자까지 들어가는 박스가 생기거든요. 네. 거기다가 태그를 넣으셔야 돼요. 태그를 영어로 넣으세요. 네. 한국은 충분히 한국으로 돼 있으니까 인식했으니까 영어로 거기다가 뭐 분식 관련돼서 음식 관련돼서 쫙 내용을 넣어요. 500자까지. 네. 그럼 외국에서 이런식으로 네.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속도 빨라질 것 같아요. 예. 예, 그 지금 메인 계정은 그 바꾸시면은 아까 콘텐츠도 괜찮아서 싹 숨긴다는 조건에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숨긴다는 얘기는 비공개를 하면 알고리즘이 일단은 얘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인식 데이터를 백으로 저장하고 있을 거고 있는 것만 종합 점수로 다시 매길 건데 나중에 이 채널로 하시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계정에서 다 삭제하고 동일 채널 때문에. 지금 바로 올리지 말고 삭제 다 하시고 나면 그때는 당신이 이 삭제된 동영상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네. 경고 뜬다는 얘기는 컴퓨터 좀 잘 아시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백데이터도 지울게요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백데이터도 지우겠다는 얘기는 그거로 꼬였던 연상까지 지우겠다는 얘기니까 아. 네가 이 영상으로 불러왔던 이 알고리즘 유저들한테는 앞으로 나 안 보여줄 거야. 그러면 나야 감사하지. 네, 나, 그렇죠. 나 너무 감사해. 정리가 그럼 이제 내가 지금부터 영상을 올리면 너 영상 올리면 너 남아있는 이 사람들만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나 음식만 올리면 이제 그 사람들만 보여주니까 네. 영상 점수가 높아지니까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거 딱 하나요. 그래서 아까 출발할 때 기초공부를 얼마큼 하셨어요? 자꾸 물어봤던 게 기초공부할 때 그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잘 됐다는 사례만 들어서 잘 됐다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막 시도해 보게 돼 이거. 네네. 근데 기초 공부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조회수가 잘 안 나올 때. 그리고 이거 영상을 했는데 영상을 쳤는데 그 썸네일 클릭률이 잘 안 나와. 이 유튜브에 쳐보면 무료로 올라온 것도 많고 그거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쭉 보시고 넘어갔다면 내가 여기에서 좀 덜 헤맸을 건데 근데 헤매시더라도 일단은 다 던져보셨으니까 뺄 게 생겼잖아요. 네. 여하튼 시작하는 게 맞고 지금 이 질문은 다시 가면 이 채널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할하세요. 분할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목적을 갖고 그리고 다른 거 어떤 거는 분할하면 끝난 거고 네. 어떤 게 문제인지는 채널 아트부터 다 네. 통일감 있게 바꾸시고 그 정보란의 설명도 거기에 다 나머지 여행 이런 말도 다 빼야 돼요. 이제. 네, 그렇죠. 정보란까지 통일하고 네. 네. 보완점은 있고요. 수익화 가능합니다. 수익화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하고 내가 한 끼 해결하는 게 되니까 밀키트 판매가 가능하고요. 네. 한 끼 해결로 들어온 사람은 김밥 때문에만 클릭한 게 아니고 여기 한 끼 해결하는 정보 주나 봐 클릭했기 때문에 밀키트 가능하고 쿠팡에 식품료 판매 가능하고 나중에 아마존에 있는 상품 올려서 해외에도 판매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가끔 여기서 저희는 밀키트 자주 사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영상도 올리기는 했는데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 대신 사람만 안 나오면 됩니다.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분식 갔다가 먹은 거 찍는 거나 아니면 분식점 가서 찍는 거나 다 하는데 브이로그처럼 우리 사람은 안 나오는 거 뭐가 없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저부터 그러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다 된 것 같아요. 네. 부족한 게 뭐 있을까요? 가시다가 생각나실 만한 거 있어요? 제가 잘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하시고 계셨는데 섞였어요. 안 되니까 하나에다 계속 담으셨고 뭐까지 하셨냐면 분할까지도 해봤어. 네. 분할까지도 해봤는데 늘었는데 이렇게 분할할 게 아니었고요. 여기서 되는 애는 남기고 안 되는 애를 뺐어야 되는 거예요. 네. 딱 그거 하나 차이.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네, 그거 하나 차이. 여기 되는 애는 그대로 넘겨서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통일감 있게. 안 되는 애만 살짝 빼서 그동안 아쉬웠던 애랑 묶을 수 있는지 아니. 근데 묶을 수 있어야지. 힐링하고 콤마를. 그럼 여기다 담으려고 하시는 게 안 날아갔어요. 날아간 건 딱 하나.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날아갔어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지금. 네. 입시 안 하실 거니까. 네. 된 것 같습니다.